VIP 자사 운용 측에서 삼양 패키징에 대해서 주주 환원 정책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VIP 자산 운용은 삼양 패키징의 아셉틱과 재활용 사업부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지분을 기존 5.17%에서 5.83%대까지 높였습니다. 보유 목적도 단순 투자에서 일반 투자로 변경을 했습니다. 앞으로 목소리를 내겠다라는 의미인데요.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포함한 적극적인 환원 정책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삼양 패키징 오늘 시장에서 주가를 함께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두 번째 뉴스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뉴스입니다. 국민연금 측에서 최근에 중소형 화장품주 그리고 음식료주의 비중을 확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태영건설의 주식은 매도를 했는데 이외의 주식들은 또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기업들 중심으로 사들였습니다. 종목별로 하나하나 보시면요. 먼저 CNC 인터내셔널은 최근에 지분을 8.49%대에서 11%대까지 높였습니다. 일단 CNC 인터내셔널은 화장품주 중에서도 실적이 꽤나 좋은 기업이기도 하고요. 코스메카 코리아 그리고 클리오 등의 주식도 추가적으로 매수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롯데웰푸드의 지분도 5% 이상 매입했는데요. 그리고 HK이노엔의 지분도 5.04%에서 8.29%대까지 확대했습니다. 화장품주 그리고 음식료주 그리고 바이오주들까지 최근 들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 나오는 기업들 중심으로 집중 매수하고 있는데 시장에도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세 번째 뉴스 만나보시죠. 네, 세 번째 뉴스입니다.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가 지난해 해외 인기 1위 게임으로 등극했다라는 소식이 어제 들려왔습니다. 크래프톤의 이 배그는요, 해외 이용자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게임이라고 합니다. PC와 온라인 게임 부분 그리고 모바일 게임에서 모두 다 1위를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미국, 인도, 파키스탄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이 꽤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플랫폼과 서비스 확장, 지역별 맞춤형 전략이 1위를 달성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함께 계속해서 크래프톤의 주가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뉴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최근 들어서 항생지수와 연계된 ELS와 관련된 상품들 우려 커지고 있는데 연초에 만기되는 홍콩 관련 ELS가 48%의 손실이 확정됐다라는 소식이 어제 들려왔습니다. 특히나 조만간 만기가 돌아오는 ELS의 손실률은 최대 50%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ELS라는 것은요, 기초자산을 삼은 지수와 개별 종목과 연계한 파생상품입니다. 출시 후 3년이 지나면 만기일이 도래가 되는 일단 이복현 금감원장은 앞으로 항생지수와 관련된 ELS 현장 검사가 2월에서 3월 중에 결론이 날 것이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려감 커지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